지난 5월부터 예고됐던 영풍석포재련소의 올해 석달 30일의 조업정지 처분 확정이 벌써 5달째 지연되고 있습니다. 두 차례 연기 끝에 영풍의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가 지난달에 겨우 이뤄졌지만 청문 주재관이 영풍의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고 경상북도가 이를 근거로 환경부에 다시 질의를 요청하면서 처분 확정은 또 미뤄지게 됐습니다. 엄지원 기자입니다.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영풍이 제기해서 지난달 열린 청문회 주재관 박인수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영풍의 조업정지는 가혹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. 영풍이 법 위반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향후 행정소송 등 법의 판단이 필요하고 위반했다 치더라도 조업정지 일수 산정이 과하다는 내용입니다. 영풍은 지난 5월 환경부 단속에서 침전조가 넘쳐 폐수가 유출된 건 그리고 폐수를 적정 처리 시설이 아닌 빗물 저장 장소로 흘러가도록 별도 배관을 설치한 이 두 건에 대해 각각 석 달과 30일의 조업정지 처분을 통지받았습니다. 지난해 영풍이 침전조 배관 수리 중 0.5톤의 폐수를 공장 내부 토양에 유출해 적발된 건을 1차로 적용해 각각 2차 위반, 그러니까 가중 처벌된 겁니다. 하지만 박 교수는 지난해 처분이 현재 행정소송 중이기 때문에 확정 판결 전까지 이번 건을 1차 위반으로 보고 각각 10일씩 모두 20일의 조업정지가 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. 나아가 조업정지가 두 건 이상일 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을 들어 조업정지를 15일까지로 낮출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. 영풍의 반박 논리를 그대로 수용한 청문 주재관의 의견에 경상북도는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. 경상북도는 환경부의 법령 해석을 다시 질의했습니다. 여기 뭐 늑장이니 아래 뭐 바둘락하니 끝내게 자꾸 나오니까 좀 난감하죠. 좀 처분하고 싶어도 우리가 뭐 판단 자체가 우리가 해가지고 하기에는. 법률 전문가들은 박 교수의 의견이 법리에 어긋난 주장이라는 입장입니다. 행정청의 행정행위는 당연 무효 사유가 없는 한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누구도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법적 구속력, 즉 공정력을 갖는다는 것이 행정법의 기본 원리이자 확고한 대법원 판례입니다. 피해 공대위 측은 주재관 의견은 참고자료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하루빨리 120일 조업정지를 확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.